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의 정례를 통해서 3D 리오그멘테이션과 프리젠티벌 그래프트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7세의 여성 환자분이 진지발 블리딩, 특히 양치질할 때 피가 많이 난다고 호소를 하였고, 입안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 라디오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심한 골흡수가 임플란트 주위에서 보이고요. 인트라오랄 뷰에서도 골흡수로 인한 연조직 로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제거는 간단하게 발치형 폴셉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였고요. 6주 후에 골 재건과 임플란트 동시 식립을 환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술 직전 콤빔 CT인데요. 잔전골의 높이가 매우 부족함도 여기서 볼땐한 2mm 정도 되겠죠. 27번 자리에서는 약한 3, 4mm 정도의 잔존골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환자의 인피리얼 미아티수를 보시면 이 사이누스와 나잘 캐비티가 개통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이누스에 내벽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환자가 과거에 사이누사이티스로 인해서 콜드락 어프로치를 했던 흔적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콜드락 어프로치로 사이누사이티스를 치료할 때는 미들 미아투스에 있는 오스티움을 확장을 시키죠. 대부분 여기가 막혀서 내추럴 오프닝이 막혀서 사이누사이티스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오프닝 시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임피리얼 미아투스에 있는 사이누스의 내벽을 개통시켰던 흔적이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쌍악동막 올기가 상당히 사실 애매합니다. 이 부위에 쌍악동막이 있다면 이 쌍악동 내벽에 사이누스막이 있다면 쉽게 막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연속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부위에 우리가 막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막을 올릴 수 있는 부위는 한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막을 올리고요. 여기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3D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 27번 자리에서도 보시면 내잘 캐비티 쪽으로 어느 정도 사이누스 캐비티 쪽으로 어떤 거상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측방법 접근도 가능은 하지만 앞에서 보신 콤빈 CT에서 보시다면 라테럴 월이 굉장히 두꺼워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골창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약간의 쌍악동 거상을 하기 위해서 골 이식제와 덴사발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덴사발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정회전으로 임플란트 드릴과 같은 속도로 물을 뿌리면서 사이너스 플로어에 접근을 합니다. 가장 작은 드릴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저는 가능한 물을 쓰지 않고 100에서 200rpm으로 사이누스에 접근을 해서 2.0, 2.5, 3.0 드릴을 사용할 때쯤 쌍악동절 가볍게 이것으로 뚫어줍니다. 그리고 스티키 형태의 본을 조금씩 사용해서 드릴을 역회전시켜서 100rpm으로 역회전시켜서 드릴 끝이 쌍악동절에 접근하게 되면 이 고리식제가 조심스럽게 프로펠링 이펙트에서 위로 밀려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사용했던 뼈는 매드 파크에서 나온 보바인 본을 사용하였습니다.
댄사버와 골릭질을 이용해서 상악근대를 올리고 또 댄사버를 이용한 언더오스토토미를 시행한 후 두 개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하였습니다. 심한 수직골 흡수가 보여지기 때문에 수직정제술이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때 임플란트 탑의 최종 위치는 인접한 뼈의 높이에 보다 한 1~2mm 깊게까지만 식립을 해줍니다. 초기 고정을 확인한 결과 50N 이상의 아주 좋은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텐팅 이펙트를 위해서, 즉 텐트 칠 때 우리 폴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그거를 이식하였을 때 이제 골이시제들이 나중에 좀 도망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이식된 골이시제가 미래에 붕괴되고 이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차적인 텐팅 어버트먼트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산타2라고 그러죠. 2mm의 커브 하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타2를 여기다가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레벨까지 골이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뼈가 좀 수직 흡수가 와도 대부분 임플란트 플랫폼에서 정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키 보바인본과 알로그라프트를 동시에 혼합해서 이식을 하고요. 골을 이식한 후 흡수성 차단막을 올려주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흡수성 차단막을 올리고 난 후 본택이나 멤브레인 몇 개의 본택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을 고정하거나 멤브레인을 고정하기 위해서 멤브레인 스테빌리제이션 슈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티키본을 사용했을 때 그러한 수술시간은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쓸데없이 수술시간을 많이 잡죠. 그리고 시술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저는 한 장의 큰 멤브레인, 이 멤브레인은 메드파크에서 나온 것인데요. 한 장의 큰 멤브레인을 거상된 구개척 판막 밑에 끼우고 난 후 멤브레인이 크다면 그냥 접어서 형태를 맞추고 그냥 봉합을 합니다. 굳이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몇 번의 그 트리밍을 과정을 거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의 수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멤브레인을 깨끗하게 트리밍한다 해서 그게 수술 결과에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메드파크 멤브레인은 제가 임상에 적용해 본 경우가 좀 롱 래스팅 멤브레인, 한 4, 5개월 지나도 멤브레인이 남아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가장 중요한 단계죠. 텐션 프리 프라이머리 수출을 시행하였습니다. 텐션 프리 프라이머리 수출을 하실 때는 본 그랩 전에 이미 바칼 플랩이 릴리징 되어야 됩니다. 바칼 플랩이 바칼 플랩을 릴리징 하고 난 후에는 바칼 플랩이 링구알 플랩에 약 10mm 이상 오버래핑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골이식 하고 난 후에는 바칼 플랩이 링구알보다 2~3mm 정도 오버래핑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고 무조건 수출을 해서 억지로 플랩을 맞춘다면 나중에 찢어질 확률이 있죠.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수술식을 해도 프라이머리 텐션 프리 수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실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 버티컬 인시드 했는 부위에서 수처가 잘 수처가 잘 벗겨지죠. 왜냐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플랩, 본에 붙어 있는 플랩을 조금 2~3mm 완전히 풀 시크너스로 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니들이 여기서 니들이 들어가서 이 앞쪽 플랩에 니들이 들어갈 때 페리오스튬을 잡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 부위에 테어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위를 살짝 그 2~3mm 페리오스탈 엘리베이터로 거상 후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니들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부위에서 풀 시크너스 플랩이 니들이 통과 하야만 이 부위에 테어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산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타에는 크게 산타 1과 산타 2가 있습니다. 1은 1mm 커프 하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수평 정대수를 많이 사용하고요. 산타 2는 2mm 커핑 하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직 정대수를 할 때는 프록시말에 있는 치아의 그 디스탈 본보다 1~2mm 깊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후 얘를 올리고 여우의 본그랍을 하면 나중에 보니 좀 흡수가 어지러워서 임플란트 플랫폼 주위에서 멈추게 됩니다. 산타 1, 산타 2는 일종의 위치시켰을 때 콜딩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한 5N, 10N 정도로 가볍게 임플란트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산타의 역할이 바로 이 텐트 칠 때, 텐트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산타 1은, 수직 정대수를 심할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알베올라 본보다 1mm 정도 깊게 식립하고, 산타 1을 이렇게 올리고 본그랍을 하게 되면은 연조직 압력에 의해서 뼈들이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이 케이스를 통해서 산타 1과 산타 2의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심한 수직골 정대술이 보이고 있습니다. 5번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고 산타 1을 위치시켰고요. 6번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산타 2를 연결하였습니다. 원래 골교선 부위가 이렇게 심하죠. 이렇게 심했지만은 스티키 본을 넣고요. 투스 본을 이 경우에 늘었습니다. 이제 수직 정대수를 최대한 이 높이까지 수직 정대수를 도모하였습니다. 5개월 후에 2차 수술을 했고요. 원래 잔정골의 높이가 이런 식의 디펙트였습니다만 5개월 치유 후에는 아주 임플란트 플랫폼까지 뼈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심한 어떤 디펙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침본을 사용한다든가 일약본을 사용하든가 메스를 사용하든가 해서 스테이지 프로시저를 많이 사용했죠. 그러면 1년씩, 길게는 2년씩 걸리지만, 임플란트와 산타를 이용함으로써 5개월 만에 이렇게 보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주 심한 수직 디펙트와 수평 골절선을 보여주는 케이스인데요.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고, 수직 골절선 있는 부위에는 산타 2, 수평 골절선 부위에는 산타 1을 올려주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뼈는 S1, 메드파크의 S1을 사용하여서 수직 정대수를 도모하였습니다. 5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을 연결하였고요. 보시면 이렇게 고리식재가 위 수직으로 잘 정제된 것을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충분히 고리식재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직 정대수를 텐팅 이펙트, 즉 임플란트와 텐팅 어버트먼트를 이용하여 쉽게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타의 장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뼈선 부위에서 이식된 골이식재가 치료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골이식술적, 뭐 침본, 레무스본 그래프팅, 혹은 뭐 타이타늄 메쉬를 이용한 술식, 골텍스 같은 이런 것을 이용한 복잡한 골이식술을 피할 수가 있고요. 수술 후 외상이 적겠죠. 다른 어떤 도화나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매우 단축되고요. 치유 기간이 매우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당연히 수술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환자한테는 큰 장점이 될 다시 앞에 케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수술 4개월 후 콤비뮤시티인데요. 보시면은 임플란트 플랫폼으로 3차원적인 골 정대술이 26번과 그리고 27번에서 잘 형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이누스뿐만 아니라 나잘 캐비티의 베이스에도 고지식이 잘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6번에서 그렇고 27번도 보시면은 사이누스가 이랬죠, 이랬는데 이 위로 나잘 베이스와 사이누스 쪽이 쪽에서 골정대가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개월 기다린 후 2차 수술을 했고요. 템프러리 레스트레이션을 넣어주었습니다. 이거는 미러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수직정대순 이식된 골이식제가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템프라리를 2개월 사용한 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습니다.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플랫폼 위로 골이식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트라오랄 뷰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각하치현이 충분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각하치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리 진지발 그라프트를 시행하였습니다. 20년 전부터 가난한 FGG를 할때 슈츠를 하지 않고 시행했습니다. 물론 슈츠를 이용한 FGG도 왕왕 중간에 하였습니다만은 사실 FGG를 할때이 팔레이탈 도너 사이트에서 채취해온 FGG를 이게 슈트를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테크니컬하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좀 간단화하기 위해서 슈트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팔레탈 쪽에서 두께가 0.5에서 한 1mm 정도 되게 얇게 원하는 양의 도넛 사이트에 맞게 팔레탈 티슈를 하베스팅 하고 난 후에 이거 박할 조직에는 에피칼리 리포지션을 플랩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여기에 슈츠를 하나 두개 정도 해서 이 에피칼리 리포지션 더 플랩을 고정을 시키고 난 후에는 구개척에서 채취한 FGG를 여기에 올려줍니다. 여기 올려주고는 슈츠를 하지 않고요.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즉 메디컬 그레이드 슈퍼 본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FGG를 여기다가 이식을 하고 난 후에는 여기에 바로 이 부위에만 어항용 5초 본드, 즉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발라줍니다. 이 부위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이 부위에는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다시 그려볼까요? 이 부위에는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바르면 이 위에 조직하고 얘가 붙어버려서 얘가 모바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와 여기에만 가볍게 몇 방울 뿌려주고 3웨이 실린지로 드라이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 여기에서 이 케이스는 레저팩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게 좀 비싸죠. 이게 비싸시면은 그 코이팩을 얇게 가볍게 젠틀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코이팩을 올려주실 때 손가락을 너무 누르면 얘가 도망갈 수 있거든요. 미리 코이팩을 펼쳐서 가볍게 올려주고 입술로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어댑테이션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도넛 사이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넛 사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가장 뭐, 한대 입장에 좋은 건 CGF를 채취해서 하면 힐링이 빠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걸리고 환자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죠. 피를 뽑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이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얇게 바릅니다. 바르고 드라이 시키면 원래 티슈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슈츠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열 대용으로도 사용하게 합니다. 뿌려주고 드라이 해주면은 큰 문제 없이 힐링이 잘 일어납니다. 자, 12일 후의 사진입니다. 슈츠를 사용하지 않아도 FGG가 아주 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운도도 잘 힐링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